상담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요 번호로 010이 아닙니다. 02에요. 888-888 번호로 고민을 문자로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언제? 수요일 6시에 기다리시다가 만약에 뒷번호 7749번 핸드폰이 전화가 온다. 받으시면 고민상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집값 예측 3대 요소 보겠습니다. 3대 요소 1. 전세금액 2. 갭 투자금 3. 지역 호재. 어떤 것보다 비중을 많이 두는 세 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집값을 예측할 때 다양하게 많은 걸 보는데 굉장히 많은 걸 보죠. 그런데 중점적으로 보는 거. 세 가지예요. 그래서 요새는 뭐래더라? 이번에 뭐 조정이 엄청 큰 게 오고 뭐 되게 심각한 조정으로 갈 것이다. 항상 단서를 붙여요. 폭락이 온다면, 급락 꺾인다면, 자꾸 단서를 붙이는데, 그 단서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못 보실 거예요. 그냥 꺾인다면, 다음 말만 듣는 건데, 뭐, 죽는다. 내가 이만큼 빅데이터를 분석해 왔다. 여러분, 이 객관적인 공정한 데이터를 보셔라. 이 데이터는 내가 일절 주관적인 감정을 개입하지 않은 객관적인 데이터가 집값 대폭락을 가리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빅데이터 팔아먹으려고, 네? 데이터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던데, 일단은 저는 그 빅데이터는 없어요. 없고, 세 가지만 볼게요. 그리고 나는 모르겠어요. 물론 이 세 가지를 보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게 몸과 머리로 이게 막 돌아가면서 예측을 해내는 것인데, 물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있는 빅데이터를 데이터가 아니라 내가 느꼈던 이게 말로 설명이 어려워요 여러분. 아주 말로 설명이 어려워요. 근데 아무튼간에 좀 볼게요 내용을 봅니다. 일단 세 가지인데 집값 예측 3대 요소 자 볼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초보자분들의 질문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지금 매매가가 6억인데 6억인데 이게 얼마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7억 예를 들면 3년 후에 이게 한 8억 5천 9억은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근데 제가 그 목표가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목표가는 제시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때는 상담을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목표가를 제시하지 않는 상담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목표가를 제시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일단 다 떠나서 목표가를 도출해내든 아니면 방향성을 도출해내든 그 방식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방식을 잘 보세요. 매매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매매가가 6억인데 이게 나중에 8억 갈 수 있지 않을까? 또 잘 가면 9억에서 10억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매매가 자체적인 어떤 그 포인트를 맞춰서 대응을 해 나가시려고 그러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잘 대응을 안 해요. 그렇게 잘 대응을 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많이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매매가가 6억이고 만약에 전세 금액이 3억이래요. 3억. 그러면 매매가에서 전세 금액을 빼면 갭 투자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예요? 쉽죠? 6억 빼기 3억 하면은 3억. 3억이 갭 투자 금액이 되겠네요. 뭐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매매가 6억, 전세금 3억, 갭 투자 금액은 그렇다면 3억이 되는 건데 이렇게 공식이 이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서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매매가 1번, 전세 금액 2번, 갭 투자 금액은 1 빼기 2니까 3번. 이거 아닙니다. Nope.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생각을 빨리 바꾸셔야 돼. 그럼 제가 하는 생각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보냐면 저는 일단 첫 번째, 이거 1번, 2번 다 잘못됐어. 숫자 좀 지워야 돼. 이거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저한테 1번은 일단은 첫 번째 전세금입니다. 1번, 전세. 이게 1번이에요, 저한테.
그럼 뭘 궁금해하냐? 아, 전세가 오를 것인가? 전세가 오를 것인가? 그러면 오른다면 얼마나 오를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요. 자, 고민하는 순서가 고민의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네? 고민의 순서를 잘 보세요. 이건 분명히 이 강의 듣고 여러분들 중에 혼자 응용해서 잘하실 분이 저는 여기 지금 2600분 중에 저는 분명히 계시다고 봐요. 듣고서 웬만한 전문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수도 있어. 더 잘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잘 봐요. 순서를 그래서. 첫 번째, 매매 가격이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를 고민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고민의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다? 전세 금액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전세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부터 봐야 돼. 이게 1순위야, 첫 번째. 그래서 매매가 보기 전에 전세가부터 보는 게 제 버릇인데 그것부터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보면 근데 이거예요. 만약에 가정해 볼게요. 그럼 전세가 예를 들면 만약에 잠깐만 지울게요. 전세가 가정입니다. 4억이 됐다 칩시다. 자, 전세가 4억이 됐다 칩시다. 전세가 4억. 그러면 전세가 4억 그리고 봐요. 근데 갭 투자 금액이 그대로 3억이래요. 가정이에요, 가정. 그럼 전세가 1억 올랐고, 1억이 올랐네요, 전세가. 그리고 갭 투자금은 그냥 동일하대요. 그럼 매매가 얼마 되죠? 매매가 얼마 되죠? 뭘 얼마 돼요? 7억이지. 1번, 2번, 3번 순서대로 뽑은 거야. 1번, 2번, 3번이 아니라 전세가 1번, 갭 투자금 2번, 매매가 3번으로 역산으로 도출하는 거예요. 역산으로 도출하는 거예요. 역산. 매매가 자체에 대한 궁금증 갖지 마세요. 걔는 결과물이라고. 매매가는 결과물이에요. 원인은 전세금과 갭투자 금액이에요. 원인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뭐가 어려워 이게 지금요. 그럼 또 하나. 예를 들어 다음에 지워볼게요. 또 하나. 만약에 전세가 그대로 3억이래요. 전세는 크게 오를 게 없어 보여. 전세는 크게 오를 게 없어 보여. 근데 갭이 갭금액이 올라갈 것 같아. 4억으로. 그러면 매매가 얼마 되죠? 뭘 얼마 돼? 7억 되는 거지. 이번엔 어떻게 됐죠? 전세는 동일해. 근데 갭 투자 금액이 1억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매매가가 1억 올랐네. 1억이 올라버렸네. 역산. 역산. 그럼 이번엔 혼합으로 갈게요. 혼합으로. 혼합으로 갑니다. 뭐 어려울 거 없어요. 혼합으로 가요. 첫 번째. 전세가 그 3억에서 4억으로 뛸 것 같아. 4억으로 시세도 뛰고. 그러면서 갭 투자 금액도 3억으로 안 될 것 같아. 4억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매매가 얼마 되죠? 8억 되는 겁니다. 쉽죠? 쉽다고. 매매가는 어떻게 한다? 얘는 역산으로 뽑아내는 거라고. 그러면 전세금액, 갭 투자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매매가를 추론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매매가의 향후 흐름을 맞출 수 있냐 없냐는 앞으로 전세 금액이 올라갈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알 수 있고 두 번째 갭 투자 금액이 늘어날 것인지 말 것인지 알 수 있다면은 매매가를 맞출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볼 필요가 없어. 또 뒤집어서 매매가가 오를지 떨어질지를 맞출 수 없는 분들은 또는 틀렸던 분들은 뭘 틀렸냐? 매매가 자체의 매매 시장 자체의 시장을 잘못 분석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전세 시장을 잘못 이해하신 거고 갭 투자금 시장을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매매가 예측이 틀려버린 거예요. 이건 역산이에요. 역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고점이 언제일까요? 라는 것은 결국 매매가 고점이 언제인가를 궁금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잖아요. 누가 전세가의 고점을 궁금해합니까? 근데 어떻게 뭐라고요? 전세가 고점을 궁금해하셔야 돼. 그래야지 매매가 고점이 답이 나와. 근데 우리는 자꾸 원인을 먼저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원인을 등한시한 채 후속적으로 정해지는 결과치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관심이 매매가. 매매 어떻게 됐습니까? 매매 고점이 언제 나올까요? 계속 이것만 물으시는데 질문을 바꿔보세요. 여러분 이제부터. 전세가가 언제 멈출 거냐는 거예요. 가정이에요. 매매가가 똑같이 6억인데 전세가 3억이었고 갭투자금 3억이었는데 전세가 1억 5천으로 내려갑니다. 1억 5천이 빠져요. 1억 5천이. 그러면
매매가가 지탱이 될까요? 왜냐하면 매매가가 똑같이 6억에서 전세가 1억 5천 빠져버린다면 갭 투자 금액이 4억 5천이 됩니다. 단숨에 올라와 버리죠. 이게 뭐예요? 그러면 갭 투자 금액이 여기서 방어를 해준다 한들 만약에 4억 5천까지 갭 투자가 못 올라오고 갭 투자 금액이 3억 5천까지만 올라온다라면 이 매매가 역으로 추산해 보세요. 그러면 매매가 얼마 돼야 돼? 5억 돼야 돼. 매매가 5억 돼야 돼. 이거 1억 빠지네. 1억 빠지네. 그러니까 이 방식이 아주 쉬운 거예요. 뭐 빅데이터 막 이만큼 분석한다는데 아니 빅데이터 논하기 전에 그냥 이거 지금 이 여기 글씨 몇 개 써 있지도 않아 지금요. 이게 뭐가 어려워? 이것부터 봐야 돼. 이것부터 봐야 돼. 빅데이터는 나중에 보고 이것부터 봐야 돼. 그냥 빅데이터 만든 분이가 아시나 모르겠어 나는 지금. 근데 봐요. 그러면 뭐야? 지금 전세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전세. 지금은 휴식기예요. 지금은 단기 조정기예요, 전세가. 갭 투자금은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전세 봐요, 전세. 전세가 오를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전문가 아니시다고 그냥 생각하고, 그냥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좀 내려간다는 의견이 그래서 하나, 두 개는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도 안 올라와. 아무도 안 올라옵니까, 지금요, 여러분? 전세 내려갈 것 같다. 많이 내릴 것 같다. 전세가 많이 내릴 것 같다. 그, 봐. 아, 없잖아, 지금. 없어. 물론, 여기 지금 참여하신 분들 2700분. 이분들은 무슨 부동산 대신봉봉자여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길 가다가,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길거리 가다가, 화분에 붙잡고, 예? 전세가 올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묻는다면. 약 80% 이상은 전세가 상승의 의견을 주시지 않을까요? 아무튼 과반 훨씬 넘잖아. 훌쩍 넘을 거 아니야, 과반이. 그럼 방향성은 나와 있잖아. 이거 자체가 지금 집값 하락을 얘기하기 어렵다니까, 일단은 여러분. 이거 자체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게 지금요. 이거 자체가. 되게 간단한 건데, 딱 장황한 분석이 아니니까 이거는 맹신이 안 돼. 빅데이터는, 수십 년, 온 곳곳에 있는 데이터를 다 집약해서 뽑은 추출한 엑기스기 때문에 그게 더 정확한 거야. 그거 믿으실 분들 그거 믿으시면 돼요. 그거 믿을 분들 그거 가시라고. 그거 믿으시면 돼요, 진짜로. 그럼 일단 그러면, 그럼 두 번째, 방향성을 받고, 정도를 봐야 되는데 말입니다. 정도는 해마다 달라요. 해마다 달라. 일단은 저 문제되는 게, 2023년도 이후부터는 차치하고 나중에 다시 보고요. 그때 물론 또 달라요. 전세 시장의 변곡점이 나온다면, 정말 빨리 나온다면 23년도예요. 그 말은 뭐냐? 21년, 22년도는 변곡점이 안 나와. 못 나와. 못 나와요, 못 나와. 23년도 문제는 나중에 고민하자니까, 지금요. 그건 올해 다 끝나봐야지만, 올해 10월달까지는 착공이 들어가야지만, 23년도에 입주를 하니까, 그건 나중에 보단 얘기예요, 제 말은요. 회피하는 게 아니라. 요 두 해가 심각하거든요, 지금. 입주 물량 자체가. 입주 물량 자체가. 또 올해 지금 전세가 약간 꺾인 것도 21년도 전체 입주 물량 중에 지금 이 1, 4분기에 많은 물량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이 물건 입주 물량 말라가는 그 속도가 굉장히 거세지거든요. 굉장히 거세지거든요, 지금요. MJS님, 23년도부터 집값 내린대요. 이런 얘기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거 아무도 못 맞춘다고요. 그런 거에 시들리시면 안 돼, 그러니까 본인께서. 설령 23년도에 집값이 내린다 해도 22년도에 분석해도 안 늦어요. 근데 지금부터 23년도를 마치 뭐 알아보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거의 전보러 가신 거니까, 전보러 간다니까, 전보러. 그러니까 위험한,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위험한 소리예요, 다. 다 위험한 소리예요. 내린다, 안 내린다를 23년도 전망을 지금 할 필요가 없어. 우리 앞에 놓인 21년도, 특히 21년도 말, 22년도 상반기, 이 고비나 잘 넘길 생각을 하세요, 우리 무투특자분들은요. 내가 말했지만, 생존을 해야지만, 다음 기회를 내가 잡고 역전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잡잖아. 여기서 만약에 망가져버리면 아예 생존조차 못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재기 불능이라니까, 지금요. 이걸 걱정해야 되지. 23년도 걱정은 나중에 하자는 소리야, 제 말은요.
이 숙제나 준비되신 분들이 23년도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요. 요거가 심각하게 올 겁니다. 아무튼 봐요, 이제. 제가 말했죠. 현 정부 임기 중에 작년 10월에 말씀드렸잖아요. 두 차례 더 남았다. 한 차례 끝났고 마지막 한 차례는 아, 대선 전후 즉 그쯤 될 것 같은데 아,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네. 괜히 겁들라는 소리가 아니라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드라마도 시즌 1, 시즌 2 뭐 이렇게 가잖아요. 인기 드라마 이렇게 시즌 바뀌듯이 하나의 시즌이 끝나간 그 마지막 편은요. 네? 세요. 서서히 하다 끝나지 않아. 통제 불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마지막 이 5차. 왜냐면 이게 해마다 한 차례씩 올라서 이게 지금 4차까지 폭등이 나왔고 마지막 남은 게 5차 폭등이 남았는데 이거는 예, 막장도 이런 막장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만나실 수가 있을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뭐 23년도에 그럼 기다립니까? 23년도에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큰일 나. 그런 거 자꾸 보지 말란 말이에요. 제 말이에요. 이게 아무도 못 맞춰. 저도 못 맞춰요. 아무도 못 맞춰. 그러니까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못 맞추니까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지가 마치 뭐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 조심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제 말은요. 아무도 못 맞춰요. 아무도 못 맞춰. 그냥 수능하고 대응할 뿐이에요. 어? 쉽게 뭐 예측하자. 근데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보여. 이것은 작년부터 보였어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거기까지만 예측을 해드린 거예요. 그 이상은 저도 그냥 대응만 할 거예요. 섣부르게 예측하고 싶진 않아. 근데 이 정도도, 정도도. 첫째, 방향성과 두 번째, 정도. 적지 않을 거라니까, 이거. 굉장히 고생 거예요. 굉장히 고생 겁니다, 이거. 지금 전세 약간 소강 상태니까 막, 뭐죠? 우리 갭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제일 두려운 게 전세가 하락인데 그리고 자금이 전세가 상승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안전을 추구하시려면은 전세 시장도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리듬 속에서 이 꺾이는 바닥 시장에서 내가 임대 만기를 만나지 말란 법이 없어. 전세 만기를 만나지 말란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전세가 잘 안 나갈 수 있겠구나, 나중에. 그런 대비책은 자금책이든 뭐든 스스로가 검토를 꼭 하셔야 되겠죠. 투자해서. 그러니까 지금 전세를 봤을 때는 방향성도 그렇고,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이거 지금 소강 국면 끝나고 나면 정말 올해 이제 선선해지는 날이 다가온다면은 그 상승 정도가 우리 작년 그 임대차 입법 시작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거의 패닉 아니었습니까? 전세가 급등이 아니라 거의 뭐 폭등으로 인해서 그것보다 더 센 게 올 것 같아요. 더 센 게 올 것 같아요. 전세 시장에서는. 왜? 22년도는 가뜩이나 입주 물량이 초초초 급감하는 해입니다. 20년도 작년 여름 때에서 하반기 사이에 전세 올랐던 시장보다 초초초 급감합니다. 입주 물량 자체가. 입주 물량 급감은 전세 시장과 직결이 되는 코드 아닙니까? 그건 뭐 상식 아닙니까, 그거는? 그리고, 만약에 말입니다. 망상인데, 지금 2 플러스 2인데, 만약에 3 플러스 3이라든지, 왜냐면 대선을 앞두고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무슨 정책이 나올지 겁난다 하셨는데,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뭐가 나오든 간에 극단적인 정책이 나올 거예요. 또는 뭐 3 플러스 3 플러스 3 하자. 아니면 뭐 6 플러스 6으로 가자. 그러니까 그냥 망상이야 다. 근데 말입니다. 제가 이걸 왜 얘기해드리냐면 잘 보세요. 만약에 말이죠.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저 2 플러스 2보다 강한 정책이 정책이 거론이 된다. 또는 진짜로 그게 실행된다. 실행되지 않고 거론만 되더라도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전세 시장이 미쳐서 날뛰게 될 겁니다. 그냥 아예 이게 돌아버릴 겁니다.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봤던 건 2 플러스 2의 그 위력을 맛봤어요. 작년 여름에. 근데 3 플러스 3이나 3 플러스 3 플러스 3이나 만약에 6 플러스 6이나 여기서 더 커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걷잡을 수 없을 거다.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헷갈릴 땐 극단적인 비유를 하라 그랬죠? 극단 비유. 예를 들어서 봅시다, 여러분. 2 플러스 2 때문에 전세 4억의 시세였던 부동산을 누군가가 5억 5천에 내놔서 전세를 맞췄어요. 전세를 맞췄어요. 그쵸? 근데 만약에 2 플러스 2가 아니라 5 플러스 5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번 가정해 봅시다. 5 플러스 5는 10년이에요. 10년. 2 플러스 2는 4년이에요. 얘는 10년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전세 시세 4억짜리였어요. 2 플러스 2일 때 5억 5천까지 올려서 실제 전세가 나갔어요. 5 플러스 5라면 얼마 될까요? 4억짜리 얼마 될까요? 얼마 나야 돼요? 여러분 얼마 넣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은? 네? 5 플러스 5다. 전세 4억짜리 얼마에 내놓을까요? 5 플러스 5라면은? 10년을 그렇게 놔야 돼, 일단은. 그렇죠? 5억 5천 정도에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럼 제가 또 물어볼게요. 10 플러스 10이라면? 20년 동안 그냥 거의 그 금액의 전세에 놔야 된다면은 지금 시세 4억짜리 여러분 얼마에 놓겠습니까? 전세를 지금요? 10 플러스 10이라면? 생각을 잘 해봐야 돼, 이게 지금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지금 2 플러스 1이든 3 플러스 3이든 3 플러스 3 플러스 3이든 6 플러스 6이든 10 플러스 10이든 100 플러스 100이든 간에 미래를 갖다 쓰면 끝이 없어 이게. 무한이에요 무한. 적당한 미래가 없어요. 미래는 과거랑 달라. 끝이 없어요. 끝이 없다고. 응?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아마 이런 정책이 나올 거예요. 나올 것 같아. 망상이랬어요. 근거 없어요. 책임 안 집니다. 근데 만약에 나온다면은 지금 말씀드린 이 전세가 흐름에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예 좀 볼까요? 이거 어떻게 예측하냐고요? 몰라요. 근데 다만 이렇게 봅니다. 제가 항상 했던 말이 있죠. 화폐가치 떨어진다. 지겨워. 이 얘기는 벌써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 상승론자가 아니라 화폐가치 폭락론자거든요. 화폐가치 하락론자라고 합시다. 화폐가치는 내려가는 거예요. 화폐가치가 내려간다는 말의 뜻이 뭐죠? 같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늘어요, 줄어요? 네, 여러분? 아니, 세상을 살아가는데 같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2021년도에 100가지가 있어요. 같은 돈으로 만약에 뭐 1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100가지가 있대요. 2031년도 10년 후에는 1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계속 100가지가 있을까요? 줄어들지. 줄어들지. 그게 갭투자금 늘어나는 거랑 똑같다니까.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 반포의 아파트 어떻게 올랐는지 알려드릴까요?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만. 우리 초보자분들은 아 반포 아파트 한때 그거 3억 얼마 4억이었는데 금세 7억 가더니만 10억 가고 15억 가더니만 20억이 넘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매매가가 매매가가 이렇게 오르더라. 근데 그게 아니라 반포 옛날에 투자하려면은 2억 갖고 오라 그랬어요. 전세 끼고 갭 투자금 2억 갖고 오라. 좀 지나니까 2억 갖고 안 된대요. 5억 갖고 오라는 거예요. 좀 지나니까 8억은 있어야 된대요. 좀 지나니까 전세 끼고 10억 이하는 아예 살 게 없대요. 좀 지나니까 전세 끼고 15억 갖고 오래요. 이게 뭔지 아세요? 갭 투자금이 올라서 매매가가 오른 거예요. 매매가가 올라서 갭 투자금이 오른 게 아니라 여러분 갭 투자금액이 올라서 매매가를 올렸다니까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지 제발 좀 혼동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요. 그 반포에 17평짜리 이런 거 2억이면 샀어요. 옛날에 갭 투자금 2억이었어. 또 뭐가 다르죠? 뭐 저기 뭐예요? 제 뭡니까 그거? 뭐 용산빌라? 용산빌라 얘기해볼까? 똑같아. 용산빌라 6년 전? 2억 중반. 지금 매매가 5억 초중반 가요. 2억 중반일 때 갭투자 금액이 5천이었어요. 지금 갭투자 금액이 2억 5천 필요해요. 갭투자 금액이 5배가 늘었네요.
매매가는 두 배가 늘었네요.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이제 6년 전에는 5천만 원 가지고 용산에 빌라를 샀거든요, 전세 끼고. 근데 지금 어떻다고요? 5천만 원이면은 은평구 가셔서 못 사. 은평구 불광동 가도 5천만 원으로 빌라 못 사요. 용산에 살 수 있었던 돈이었는데 5천만 원이. 그리고 6년 전이면은 우리 한 1억 원 있으면 강북에 전세 끼고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널렸었습니다. 지금 경기도도 쉽지 않아. 화성은 내려가셔야 돼. 화성은 내려가셔야 돼. 어려워졌어. 이게 뭐죠? 그러면 갭투자 금액이 왜 느냐고요? 돈의 가치가 내려가잖아요. 화폐 가치가 추락해서 같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조건 줄어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옛날에 용산 빌라 살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게 매매가가 얼마나 오를까요? 라고 물으시길래 제가 제 답변은 이거였습니다. 저도 몰라요. 모르겠는데 지금 갭 투자 금액이 5천인데 이게 먼 훗날 1억 원 이하로는 못 사는 날이 올 겁니다. 라고 했던 게 제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갭 투자 금액이 오르는 거예요. 화폐가치 떨어지는 거니까. 이것만 이해해도 쉬워. 뭐가 어렵지 이게 지금?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지는 건데 이거 각각의 확률이 몇 대 몇이죠? 상승과 하락의 확률? 상승, 하락, 몇 대 몇의 확률이죠? 오르거나 아니면 떨어지는 거예요. 확률이 몇 대 몇입니까? 확률이 몇 대 몇이에요? 몇 대 몇이에요, 확률이? 예니님, 반반. 자유적, 경제적 자유님, 5대 5. 자유금님, 5대 5. 아, 정말 많으시네. 반반이, 양념반, 후라이드 반도 아니고, 반반이 많으시네요. 우리가, 반반이라는 확률은 정확하게 확률이 2분의 1 되고, 그래서 동전을 던졌을 때, 확률이 2분의 1이죠? 5대 5잖아요? 동전을 던졌을 때 5대 5. 그쵸?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지는 거나 말은 5대 5처럼 느껴지는데 진짜 5대 5였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지금 5대 5라는 동전 던지기 게임, 무모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정말 그런 5대 5의 확률로 부동산 투자할 수 있다면 저는 안 해요. 이게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지는 확률이 5대 5라면 저는 안 해요. 왜냐면 그거는 도박이지 뭐예요. 저 카지노 가서 룰렛에 빨간 거 파란 거 던지는 거랑 뭐가 다르죠? 네? 아니 카지노 가가지고 뭐가 달라요 그게? 5대 5라면 확률이 50% 대 50% 확률이라면은 그거 투자하면 안 되지. 그런 투자를 하면 절대 안 돼. 망하는 거죠 여러분. 흥한 거나 망한 거잖아.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질 확률은 95 대 5의 확률입니다. 네? 아니면 90 대 10의 확률이거나 9 대 1의 확률이거나. 역사를 보세요. 역사가 그냥 말을 해주잖아. 이건 내가 정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집값 상승 곡선 여러분이 보세요. 여태껏 솔직히 한 세 번 빠졌잖아. 크게 빠진 게 세 번 아닙니까? 응? 일기신 도시 입주 때 빠지고 IMF 때 빠지고 서브프라임 때 빠지고 또 뭐 있어요? 크게 빠진 적 있습니까? 그거 말고? 세 번 있어요. 세 번 지금. 그 세 번 중에 한 번이 내부 요인이고 두 번이 다 외부 요인이에요. 사실 뭐 IMF도 미국놈들이 와가지고 장난쳐가지고 벌어진 일이니까 외부 요인이지. 선량한 대한민국 와가지고 장난쳤으니까 날라가지고. 아무튼 간에 그거 왜 언제 빠졌죠? 자꾸 5대 5래. 참 미치겠어. 5대 5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위험한 투자를 하고 계셨던 겁니까 그러면은? 그럼 이런 위험한 투자를 이렇게 3년 넘게 유튜브 찍으면서 이 위험한 투자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주면 뭐합니까? 확률이 5대 5라는데. 확률이 5대 5인데 공부를 하면 뭐예요? 망하는 거지. 네? 망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90% 이상의 확률을 깔고 가면서 이 안에서 평균이 있고 평균 위에서 노는 애들이 있고 평균 밑에서 허우적대는 애들이 있으니까 이거 골라내려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 그렇잖아. 이거 5대 5 확률이 아니야. 오, 그럼 완전 투기지. 어? 그렇죠. 큰일 나는 거죠. 그런 투자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식처럼 많이는 못 벌더라도 한방 터져서 많이 못 벌더라도
최소한 나는 뭔가가 남는 게 좋다. 보수적인 분들이 부동산 택하지 않나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끝없이 가는 건데 중간중간에 지금 속도가 문제인 거죠. 지금 속도가. 속도가 문제인 거예요. 속도가. 속도가. 자, 정리 좀 해볼게요. 집값 상승에 집값 예측 3대 요소. 요즘 하도 뜬구름 잡는, 우리 옛날에 말했잖아요, 제가. 그, 무슨 영재 프로그램에서 수학 영재, 초등학교 몇 학년이더라? 그 친구랑, 우리 뭐, 저기 뭐예요? 그 연고대, 서울대였나? 아무튼 연고대 수학과 친구들, 대학생들이랑 같이 모아놓고 수학 문제풀이 대결을 했는데, 그, 대학생 3명 중에, 한 명이 맞췄고 영재 초등학생 영재가 맞췄거든요. 답을 대학생 두 명은 틀렸고 근데 웃긴 게 대학생 한 명 정답자랑 우리 영재 정답자의 문제 풀이 과정을 봤는데 이 대학생 이 정답을 맞춘 대학생의 문제 풀이 과정은 안드로메다 갔다 왔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온갖 지식을 다 대동해서 간신히 풀었고 영재의 풀이 과정 보니까 너무 간단해. 풀이 과정이 너무 간단해. 근데 그걸 보면서 원래 답은 항상 쉬운 건데 사람들이 쉽게 도출된 답에 대한 신뢰를 못 갖습니다. 한국 사람 이상한 그 습관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뭔가 막 그럴싸한 거 온갖 대동해서 어디 뭐 논문에 뭐가 나온 데이터더래라 어디 뭐 대학 교수가 뭐 말한 그런 빅데이터래더라 이런 게 감이 돼야지만 그렇지 배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지 그 액기스를 추출해서 뭐 뽑아냈다더라. 내가 볼 땐 그냥 홍삼 다 똑같은 홍삼 같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뭐 만든 홍삼이고 아니 홍삼 다 똑같은 홍삼 아니야. 근데 웃긴 건 그냥 대충 만든 홍삼이 더 첨가물 넣고 좋은 것 같은데 온갖 뭐 맛도 좋게 만들어야 되고 온갖 가미된 그 데이터가 최고다. 그런 상품이 최고다. 이상한 게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저 예전에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잠깐 억울했던 게 아니 답을 문제 푸는데 그 약간 성의 없는 산식을 적었다고 앞에 불려나가서 혼난 적이 있는데 아니 그거 다 적어야 되는 겁니까? 그냥 답이 쉽게 나오는 거 쉽게 적으면 안 됩니까? 근데 그걸 다 적어라. 몰라. 모르겠어요. 나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집값 상승의 복잡한 공식과 논문과 뭐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요새 완전 유행이거든요. 유행. 근데 저는 그 과정에서 입으로 비꼬는 건 아니지만 그것들이 다 결과, 과거 데이터, 결과물을 가지고서 추출하는 걸 가지고서 미래를 예측하는 데 쓴다는 것인데 제가 얘기했죠. 미래가 항상 과거의 단순 반복일 거란 생각을 버려라. 우리의 내일이 과거의 무조건 그 과거 데이터 속에서 움직이는 그 반복될 거라는 그게 그 첫 번째 논리가 깨지는 순간 이 휘황찬란한 데이터는 가치를 상실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했지만 저는 논리적인 분들 많이 만나요. 논리적이야. 이거 1번, 그 다음 2번, 다음 3번, 4번 이렇게 쭉 가잖아요. 논리적인 분들이 5번 때 완전 제대로 사기당해. 그러니까 사기당하시는 분들 중에 완전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극도로 논리적이거나 하나는 극도로 허술해. 근데 극도로 논리적인 분들이 왜 사기당하냐? 가만히 보면은 이 첫 번째 논리가 잘못되신 분들 시작이 잘못된 시작에 논리를 접하시는 분들이 이게 쌓이면은 맹신으로 바뀌고 확신으로 바뀌고 크게 베팅 들어가거든요. 맛이 가는 거예요 한 방에. 첫 번째 논리가 항상 잘못돼요. 그래서 이런 남성분들 많이 봐요. 숫자에 강하고 데이터에 강하신 분들. 부동산은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3대 요소 간단하다. 전세금에 갭 투자금 지역 호재 얘기를 안 했네. 지역 호재는 뭐냐면은 우리가 매매가 아까 봤죠? 어떻게 잠깐만 판사 보면 매매가가 있고 여기서 전세가를 빼면 갭투자금 이게 아니라 전세가 또 갭투자금이 요걸 추산 더해서 매매가를 역산하는데 지역호재는 매매가에 바로 반영됩니다. 직반영. 그리고 이건 제가 말로 설명을 못하겠어요. 네 누가 이게 뇌를 해부해서 열어서 거기 산책을 꺼내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이건 저 어떻게 느끼냐면은
아, 이 지역 호재에 목매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역 호재는 옵션이에요, 옵션. 그리고 지역 호재도 사실 이 전세 금액이나 갭 투자 금액에 많이 스며들어요, 사실요. 뭐 어찌됐든 간에. 매매가에 거의 직반영되는 게 이제 지역 호재인데, GTX 뚫리는데 여기 좋지 않을까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이렇게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큰 돈은 못 버시더라도 정말 큰 실수를 피하고 싶으시다면은 일단은 마인드는 항상 긍정을 갖고 계시되 분석하는 이 눈 있죠, 눈. 이 어떤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라고 그래요. 관점은 약간은 부정적이셔야 돼. 마인드는 긍정적이지만 관점은 좀 약간 삐딱하게 보셔야 돼. 좀 약간 안 좋게 비꼬듯이 봐야 돼. 근데 그렇게 안 좋게 보는데도 좋다면 진짜 좋아요. 말이 어렵나? 약간은 부정적인 관점으로 봐요. 다만 이 생각과 이 내 마인드 자체가 부정적이신 분들이 계셔. 그것은 그런 마인드 가지고서 여러분 내일을 살아갈 수가 없어. 경제활동 할 수가 없어요. 긍정적인 건 그냥 갖고 있어야 돼, 이 안에. 대만 내가 이거 살까 말까 볼 때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비꼬고 싶어 봐야 돼. 근데도 자꾸 좋아 보인다면 정말 좋은 거라고. 근데 이렇게 봐요. 아, GTX가 들어온대요. 엄청 좋아지겠죠? 라고 묻는 분들 계시는 반면에 일단 이렇게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여기는 뭐 하는데 아직도 지하철이 하나 없대. 아우, 이렇게 지하철이 들어와. 이런 관점이 아니라 여지껏 뭐 했는데 여기 이런 것도 교통이 하나 없대요. 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관점은. 나중에 책 쓰면 이걸 잘 풀어드릴게요. 네. 아우, 말이 어렵다. 근데 이해하실 분들은 이해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뭐 입지 여건 4대 여건 뭡니까? 교통, 교육, 생활 편의, 녹지 여건. 근데 이것도 말이죠. 입지 여건도 설명이 어렵네. 이게 그냥 경험치예요. 지역 호재도 마찬가지야. 이게 반영이 많이 됐네. 또는 이거 반영이 너무 적게 됐네. 이것은 내가 수치화로 해석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 아, 새벽님 감사합니다. 수치화로 해석을 못하겠어. 수치화로. 아, 병님. 아, 새벽님 감사합니다. 수치화로 못하겠어, 내가 이게. 근데, 다만, 계속 여러분 많이 보세요. 방법 없어. 그냥 하루에 내가 눈 떠서 주무시기 전에, 아파트 시세 매일 하루에 10개씩 보겠다. 그러면 일주일이면 60개. 한 달이 70개. 한 달이면 30개. 1년이면 365개. 아니지. 3650개를 보겠네요. 다만 10개의 시세를 보는데 그 시세의 과거 변화부터 최근까지의 어떤 그 흐름을 대충 아 이랬구나가 아니라 꼼꼼하게 좀 뜯어보겠다. 요거 하루에 10개면은 여러분 이 공부가 쌓이면은요. 요거 한 3-4년 이렇게 트레이닝 하시면 여러분 유튜브 방송 안 봐도 돼. 여러분이 더 전문가야. 여러분이 훨씬 전문가예요. 그러면서 시간을 좀 쪼개서 현장 답사까지 반영된다면은 그거는 2년으로 단축될 것이고 그렇게 4년 하시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누구 상담 도와줘도 돼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빅데이터 필요 없어. 결국 이 빅데이터 왜 만들었죠? 돈 주고 살아보는 소리야. 돈 주고. 그 다음 기업들이 좋아하겠죠. 기업들이 이제 팔기 좋은 데이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수요 공급, 화폐 가치 하락, 정부 정책 등 굉장히 많은 걸 봐야 되는데 사실상 이런 것들이 정부 정책도 지금 전세 금액이 다 녹아있어요. 다 녹아있다고 전세 금액에. 다 녹아있어. 화폐 가치 하락이요? 갭 투자 금액이 다 녹아있어. 다 녹아있다. 수요 공급도 전세 금액이 다 녹아있고요. 입지 여건은 지역 호재 다 녹아있고. 엄청 단순해. 그래서 매매가 직접 영향 요인도 있어요. 오르거나 떨어질 때. 다만 이 간접 요인인 전세금과 투자금이 더 중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은 결과물이고 방식을 잘 기억하세요. 방식을. 매매가 자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뭐 자꾸 또 평당가 얘기하더만 뭐 평당 5천이다 평당 1억이다 이렇게 그거 다 중요한 게 아니라 매매가랑 평당 가격은 다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전세금액과 갭투자금액이 원인입니다. 여기 하나 더 붙인다면 아까 뭐라 그랬죠? 지역 호재. 그리고 호재도 말씀드렸죠?
제발 어떤 호재 하나에 들뜨지 좀 마세요. 여러분, 박고린님 감사합니다. 호재가 없는 동네가 없어. 호재가 없는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마인드는 긍정적. 관점은 약간 삐딱하게 약간 비꼬듯이 부정적으로 보는데 이렇게 봐야지. 저 정도 호재는 다 있잖아? 저 정도 호재는 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좋아 보인다면. 근데 호재가 정말 많아요. 용산은 왜 좋아하죠 우리가? 용산은 참고로 여러분 GTX 호재를 거의 거론하지 않아요. 웃기죠? 어떤 곳들은 GTX 하나에 막 우리 GTX 여기 들어온다 막 이러는데 너무 대비되나? 용산은 GTX 갖고 호재가 떠는 사람 아무도 없어. 왜냐면 용산에서 GTX 사업은 큰 호재가 아니에요. 용산에 이 호재들이 나열시키면은 너무너무 많은데 GTX 호재가 용산 전체 개발 여러가지 호재들 중에서 한 중간급도 못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그렇게 좀 봤으면 좋겠네요 좀. 예. 그러니까 호재 없는 곳이 없다는 것만 사실 이제 알아도 내가 어떤 호재 얘기 듣고 샀다 이런 실수하는 빈도는 좀 줄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그래서 전세가가 오르면은 갭이 줄고 갭이 줄면 갭투자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매매가 갭투자 증가하면 매매가 오르고 그 다음에 갭투자가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전세 매물이 증가한다. 전세 매물이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전세값이 안정된다. 지금 모습이에요. 지금의 모습이에요. 작년 8, 9월 달에 전세값 급등하면서 갭이 급감하면서 그때 갭투자 엄청나게 나오면서 갭투자가 많아졌단 말은 뭐예요? 전세로 내놓는 물건이 많아졌단 소리죠.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뭘 궁금해해야 된다? 전세 매매가를 궁금해하기 전에 뭘 궁금해한다? 지금 전세 금액이 전세가가 어떻게 될까? 일단 첫 번째 뭘 궁금해하라 그랬죠? 방향성을 보자. 오를까 떨어질까? 그 다음에 방향성을 봤을 때 뭘 본다? 두 번째 뭘 본다? 정도. 어느 정도 수준일까? 올라간다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 그냥 이거는 여러분 그냥 혼자 한번 생각해봐도 좋겠어. 나는 근데 요게 그냥 제가 좀 조언과 팁을 드린다면 올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에 벌어질 전세난은 심각한 수준일 것 같습니다. 적당히 왔다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갭투자금도 마찬가지죠. 갭이 줄어들 수 있을까? 갭은 원칙적으로 화폐가치가 추락한다는 말이 뭐죠? 같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 그 원칙적으로 갭은 오를 것인가 물어볼 필요가 없이 갭은 원래 오르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지금 마지막 줄에 나옵니다. 마지막 줄에 뭐라고 나왔죠 지금? 예외가 있어요. 예외. 이건 예외에 대한 얘기예요. 원칙적으로 갭은 오르는 거예요. 왜? 같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줄어드니까. 그런데 예외적으로 아주 단기에 작년 여름입니다. 작년 9월달, 10월달입니다. 전세가 갑자기 급등하면서 투자 갭이 일시에 감소할 경우에 사실 작년 11월달까지에서 9월 사이에 상담했던 분들 중에 원래 갭이 12억 이상 들어가는 부동산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전세가 정말 말도 안 되게 한 3억 정도가 몇 달 새에 그냥 호가가 오르더니만 근데 매물이 다 사라지면서 그 매물밖에 없으니까 전세가 한 3억 오르면서 갭이 일시에 8억 이상으로 전세 한 4억 올랐나 보다. 한 8억대로 내려오더라고요. 갭이. 그러니까 뭐냐. 이게 매매가고 이게 전세인데 갑자기 전세가 팍 뛰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뛰어버리니까 일시의 갭이 딱 요만큼 된 거예요. 갭이. 이게 뭐라고? 갭이 일시에 감소할 경우. 여기 이쪽에 이게 틈새고 찬스인데 그거는 놓치지 말고 잘 공략하는 게 좋아요. 이때 잡으신 분들이 정말로 저가에 잘 잡았고 그때는 어떻게 되냐? 갭이 확 줄었네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돼? 다시 매매가 도망치지. 지금 갭이 얼마냐? 갭이 다시 또 원상복귀 됐죠. 12억보다 사실 좀 더 들어가. 좀 더 들어가. 그래서 제가 이런 틈새를 잡으려면은 전세 시장에 대해서 항상 열려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다? 맨날 매매가를 궁금해요. 그게 결과물이니까. 결과물을 궁금해하지 않아도 돼요. 원인 파악이 되면은 결과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말했잖아요. 내가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철학적인 얘기인가? 사람들은 맨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나의 고민 해결을 물어보시는데, 자신의 고민 해결을 물어보시는데, 남이 어떻게 할지 내가 안다면, 아하, 알겠다면, 내가 어떻게 할지를 궁금해할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 없잖아요. 남이 어떻게 할 줄 안다면, 이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얘기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매매가가 오를까 말까 왜 생각합니까? 전세랑 갭투자금 흐름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뭐가 어려워 이게. 이 기본적인 이론이 있는 상태에서 빅데이터에 의존하려면 하세요. 근데 이 기초 원리도 없으면서 빅데이터에 의존한다? 뭐 이만큼 봐서 막 빨간 거 자격 쳤다? 다 주관적인 데이터도 막. 해석은 데이터는 팩트인데 해석은 주관적이더만. 네. 근데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객관적이고 투명한 웃긴 소리죠. 웃긴 소리예요. 아무튼 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 자 인재 모집합니다. 부동산 전문가 중개사분들 그리고 부동산 신입사원 배우실 분들 어설프게 하실 분들은 지원을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거고요. 똑바로 할 거라는 게 본인이 그동안 똑바로 해왔던 게 똑바로가 아니다. 그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아마 입사하시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견뎌낼 수 있는 분들이 아니면은 입사 지원하지 않는 게 서로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롭테크 개발자 우리 그 부동산 플랫폼 개발 지금 기획 단계에 있습니다. 한번 부동산 플랫폼 시장이 아직 먹을 게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준하연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난치병 어린이 후원 도서 많이 도와주세요. 자 오늘 한 시간 조금 더 길어졌는데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나가시기는 좋아요 다 눌러주시고요. 지금 원본 파일은 이제 우리가 올리지 않고요. 그 라이브 방송 파일은 편집 후에 올려드릴 예정에 있고 그리고 원본 영상 파일은 그 멤버십 서비스로 갈 거고 가장 최소 비용으로 잡아서 원본 전체 영상 보고자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고 또 이슈에 오르기 싫어서 네 그 원본 영상 볼 수 있는 멤버십 가입은 가장 저가로 잡을게요. 1,000원짜리 있나요 혹시? 제일 싼 게 얼마예요? 멤버십이 그거로 잡게 합니다. 원본 영상은 원본 영상 그래서 가급적 올리지 않으려고 합니다.